왜? 저 얼굴 부었죠? 어, 이빨? 사람이 뽑았대? 사람이 뽑아서. 어, 어쩐지 좀 부었더라. 당분간 키스 못하겠네. 와! 어, 깜짝이야! 근데 뭐 좀 살짝살짝 하면 되지. 이렇게. 와, 진짜.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? 부었다니까? 뭘 달라져? 점을 좀 찍었네. 그치? 어. 이게 요새 트렌드기도 하고. 그러니까 그 찍더라. 좀 시선을 분산시키려고. 그리고 이거 분산시킬 거면 큰 거를 하나 해놓는 게 더 분산되지 않을까? 아니 여기, 여기다가 여기. 아! 가문의 영광 종치. 아 그럼 분산이 확실히 되는데. 아 근데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규지 가을 남자가 됐어. 구분가발 썼는데 어때? 협찬 받아가지고. 어? 협찬. 어, 어디 건데? 모발모발. 어 아니요 거기서 협찬 진짜 받으면 모발모발이라 하겠습니다. 어. 어디든 언제든 부분가발 연락 주십시오. 야 너 다음번엔 뒷머리 좀 붙이고 와. 아 뒤에 이렇게요? 어, 어 새로운 압박면접은 그렇게 시작하자. 어 지금 새로운 압박면접 시작하는 거 얘기해도 됩니까? 그럼 안 되는 거야. 이거 압박면 누가 봐도 압박면접 아니야. 아, 아 그렇습니까? 그래.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사실 압박면접이 원래 10회로 어. 네. 깔끔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네. 너무 많은 열과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. 아 그렇군요. 이거는 연장을 해야겠다. 어, 그래서 압박면접 연장되는 거예요? 예예. 예. 저 이제 진짜 대표님 되시는 겁니다. 아 그래요? 왜냐? 채널을 따로 팔 거기 때문에. 어 채널 옮겨서. 그렇죠. 탁재훈과 신규진의 압박면접으로 어? 채널을. 아 이름이 내 이름이 들어간다고? 아 예. 와 대박이다. 얘 이름이 왜 안 들어가? 어 나는. 아 탁재훈과 신규진과 이제 왜 이래? 이사가는 새 채널에 조대구할 꼭 부탁드리고. 아... 10월 30일 날 이제 공개가 됩니다. 아... 이제 많이 이제 압박 면접을 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이제 저희가 10회짜리로 이렇게 끊어서 갔는데 또 10회가 지나니까 더 보고 싶다. 네. 더 해달라. 예원 씨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어디 갔느냐? 예원 씨를 좀 모셔달라. 예원 씨를 찾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셔서 맞습니다.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압박 면접으로 뭉치게 됐습니다. 기존에 있던 압박 면접보다는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. 압박 면접 안 보시면 뭐 마음이지만 그래도 후회까지 하나? 뭐 손해죠 손해. 근데 압박 면접 보고 되게 힐링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, 너? 아 그거에 저희가 또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잖아요. 왜 웃어? 이게 뭐야? 어, 이거 뭐예요? 어? 이게 또 구독자분들에게 또 이벤트로 아 선물로 마크가 왜 이렇게 흐리지? 야 조금 자신이 없는 돈페리뇽 같은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거 같아. 왜냐 이거는 사람이 먹는 돈페리뇽이 아니고 강아지들이 먹는 멍페리뇽. 아 멍페리뇽. 네? 오늘 새로 오픈하는 의미에서 한 잔씩 하자고. 사실 맛이 좀 그래서 그렇지. 맛이 왜 어떤데? 아 비타민 음료이기 때문에 아니 뭐 몸에는 뭐 지장 없을 겁니다. 아 그래? 네. 뭐 어떻게 먹어야 되나? 근데 대신 마시면 안 되고 혀로 이렇게 핥아 먹어야 돼. 아이씨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자고. 새 채널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께 해가지고 선착순 100분께 아 100분? 멍페리뇽? 근데 사람이 먹어도 돼? 아 안 됩니다. 어, 규진 씨 그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왜요? 왜? 아 이해 못했어? 내라서? 아 내라서? 어 이렇게 잡아야 돼. 샴페인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따라야 맛이에요. 원래 샴페인은 그죠 파티 안 해보셨나 봐. 많이 먹어. 어, 고마워. 자 그리고 우리 압박 면접에 대단한 첫 손님이 나오시죠. 얼마나 대단하시길래. 예? 누구지? 왜 근데 같이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? 왜 저는 몰라요? 너 알아? 나 알지. 얘야 너는 예고편만 하고 빠진다는 거야. 근데 세상에 예고편만 하고 빠진 사람 있나 봐. 아 진짜. 괜찮아? 시즌 3에 돌아오겠습니다.